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슈퍼 지그재그라고 해가지고 미셸이라는 이런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중국에서 약 한 20년 전에 많이 국내에 들어왔었던 기계예요. 중국에서 수입한 기계인데 좀 저가 가격이 저렴한 기계의 기계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사용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로시아프트 기어라 그래가지고 이 하축 기어들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기계 전체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요. 캠팔로 문이 다이아래요. 요 무늬 다이얼 쪽에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모두 지금 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시험 바느질을 하는데 재봉기라는 거는 쓰시는 분에 따라서 참 고장도 쉽게 나지만 이런 저가의 기계를 또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기계 고장이 나면 수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계였어요. 저도 예전에 이 기계 수입 한참 될 때 많이 고쳤습니다. 이 기계가 고장이 쉽게 났었어요. 그리고 소음이 컸었어요. 이 기계 단점이 소음이 컸었던 기계인데 다행히도 수리가 지금 잘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기계는 아주 특이하게 실패를 꽂는 부분이 또 이렇게 상단에 되어 있네요. 안정, 여기에 두 개의 실패 꽂이가 있어요. 이거 참 튼튼하죠? 이 부분에 큰 실은 꼽을 수가 없고, 작은 실은, 요만한 실은 꼽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타래를 끼워주고, 요게 이제 북실을 감는다는 이런 장치예요. 북실, 요 북투리에 북실을 감고, 이렇게 해서, 기계마다 제가 이제 꼭 북실을 감고 북집에 넣고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재봉기는 딱, 하나만 틀려도 작동이 안 돼요. 북실이 감기죠. 그렇죠? 요걸 이렇게 풀어주면 역시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북실만 감겨야 되는데 요 부분은 또 분리를 해서 손을 봐야 됩니다. 저가의 재봉틀을 해서 제대로 수리가 잘 된 것 같으면 다시 또 뜯어야 돼요. 이 부분 뜯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잘 사용하시라고 영상을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북실이 감겼으면 늘 보여드리는 과정이지만 이 북토리에 북실을 이렇게 끼워주죠. 나란히 해서 북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빼서 버려야 돼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북집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북딱지라고 그래가지고 북딱지 부분이 너무 흔들거리네요. 약간 풀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밑에 끼웠어요. 그 다음에 윗실을 끼워줘야 되겠죠. 여기다 꽂고 좌측으로. 여기 감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북실 감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장구처럼 생긴 거. 요 홈에 빠져나오게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분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다시 마개를 또
덮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시 홈 속에 들어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네, 제가 올린 영상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 못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재생 속도를 늦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옷감을 집어넣었어요. 그다음 도르바를 내렸죠.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꼽았습니다. 이제 후진하는 버튼이 됩니다. 이게는 기능이 많지가 않네요. 지그재그. 옷감과 옷감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고, 중국산 치고는 미셸이라는 기계 박음질이 잘 됩니다. 이게 조금 모터가 약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예전에도 보면 빠르질 못했어요. 천천히 박음질 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